자신의 중진기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명록 회장에 대해 전방위적인 사퇴 압력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KB금융지주 이사회가 임 회장에 대해 마지막 결단의 시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대욱 기자입니다. KB금융지주 이사회가 이명록 회장에게 자진 사퇴를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KB금융이사회는 오늘 오전 8시 시내 모처에서 조찬 간담회를 갖고 조직 안정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임 회장에게 자진 사퇴를 권고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는 사실상 임 회장에게 용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으로 임 회장이 사퇴를 거부할 경우 오는 17일 이사회에서 해임 안건이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금융위원회에서는 지난 12일 임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으며 신재윤 위원장은 13일 이경재 이사회 의장을 만나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이사회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현재 KB금융등기이사는 모두 10명으로 임 회장을 제외한 9명이 모두 사외이사들입니다. 이들은 임 회장에 대한 두터운 신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외이사 9명 가운데 6명은 임 회장을 회장으로 선임한 사람들이고 나머지 3명은 임 회장에 의해서 선임된 사외이사들입니다. 그럼에도 이사회는 경영 공백 장기화와 금융당국과의 마찰을 우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 회장은 여전히 중징계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KB 조직을 생각한다면 이와 같은 이사회 권고까지 물리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끝까지 사퇴하지 않고 3개월 뒤 직무에 복귀한다 하더라도 금융당국의 전방위적인 압박 속에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없을 것이란 분석도 지배적입니다. 이사회가 대표이사 회장 해임이라는 마지막 수를 놓는 상황까지 가게 될 것인지 임 회장과 KB 이사회에 이목이 쏠려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대호입니다. KB금융 이명록 회장에 대한 압박 수위가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권순우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KB금융지주 이사회가 오늘 긴급 이사회를 열고 예. 이명록 회장에 대한 거취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예, 예. 네. 어떻게 결정이 날까요? 아, 이 사건은 정말 하루가 다르게 좀 사안이 변화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그때 이명록 회장님 오셔가지고 자기는 뭐 자진 사퇴 없다. 끝까지 자리 유지하면서 법정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금융위 결과는 금감원에서 내렸던 결론보다 더 강한 직무정지 3개월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신재준 위원장은 이경재 KB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을 만나서 좀 앞으로 그 KB금융 경영을 위해서 좀 임 회장의 거취를 잘 결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그리고서 월요일 날 오늘이죠. 오늘 바로 8시에 KB금융지주 이사회는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임 회장에 대한 사퇴 권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들 전망들이 많았는데 예상대로 해임 권고가 나왔습니다. 해임 권고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좀 해임을 시키겠다는 게 아니고 자기가 사퇴할 수 있는 자진 사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리는 거하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나가는 건 좀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그러니까 임 회장이 마지막 명예를 그 좀 지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겠다는 얘기인데 거기서 좀 의심 좀 그런 좀 결정이 나온 것에서는 사외이사는 보통 10명으로 이사회는 10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임 회장을 제외하고는 9명의 사외이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9명의 사외이사들은 대부분 지금 임 회장하고 좀 우호적인 측면이라는 평가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좀 해임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버틸 수 있지 않겠냐는 의견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금융당국이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고 검찰까지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이사회가 그 임 회장 지키기는 좀 어렵다는 판단들이 좀 있었어요. 어쨌든 17일에 정기 이사회를 그때까지 임 회장이 사퇴를 하지 않으면은 해임 안건이 이사회에 올라가게 될 경우에 어떤 강제 경질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 회장에 대해서는 그 최종 선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금융당국이 지난주에 KB금융 이명록 회장에 대해서 직무 정지를 내린 데 이어서 오늘 이사회에서는 해임 권고까지 이렇게 내렸는데 이후 추가 대응도 지금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에요? 아, 금요일 이후로 뭐 하루 그냥 네. 뭐 시시때때로 뭐 시간 되는 대로 계속적인 압력을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금융감독원에서는 오늘 그 임명록 회장을 비롯한 4명 핵심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고발건은 이전에 KB금융 노조나 이건호 행장이 고발한 건이 있어서 금융감독원이 추가적으로 고발을 할 것인가에 대한 좀
퀘스천마크가 좀 있었는데 뭐 이번에 고발을 하는 거가 좀 중복되긴 하지만 금융당국의 입장을 명확하게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주전상기 전산사업 핵심 관계자 4명을 업무방해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업무방해가 성립되는 이유는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대가 되는 사람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인사 개입을 해서 자르고 또 주전상기 교체 과정에서 막 숫자를 다 왜곡하고 돈을 왜곡하는 형식으로 KB금융의 업무를 방해했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이번 그 고발건에서 제가 이제 금융당국의 어떤 적극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이 보도자료 나온 거 보면 참 되게 적극적이에요. 그 인사 개입을 네. 하지 않았다라고 이명록 회장이 그날 금요일 날 그 취재진들 앞에서 그렇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 시시콜콜하게 다 해명을 하고 있어요. 그 뭐 그 전에 그 CIO가 그 해당 사람이 그러니까 IBM을 계속 하려는 사람이 IBM이 종속돼 있다. 네. 한마디로 이제 돈 먹었다 이런 얘기죠. 그런 식으로 압력을 행사하는 거 하면 지주 회장이 행장한테 전화를 네 차례를 걸었다. 하면 뭐 보통 그냥 전화를 걸었다도 아니고 네 차례 걸었다. 그리고 이건우 행장이 압박을 느껴서 사임을 시켰다라는 얘기까지 금융당국은 시시콜콜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B금융 지주에는 지난주에 7명의 감독관을 파견을 했는데요. 오늘은 27명을 파견해서 10개 계열사 모든 계열사에다가 감독관을 지금 파견한 상태입니다. KB금융 측 얘기를 들어보니까 감독관이 앉아갖고 정말 그 비용 결제 하나 하는 것까지 지금 다 감독관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 정도면은 이제 KB금융 쪽에서는 너네가 임 회장에 대해서 임 회장이 퇴임하지 않으면 너네 경영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그 느낌을 그 여실히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번 검사 제재에서 그 KB금융 고객 정보 유출 거는 별건으로 분리를 했었어요. 네. 근데 거기도 이제 이명록 회장이 옛날 지주사 사장일 때 고객정보 책임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 국민카드 세 개사에 12명의 검사역을 파견했습니다. 이 건에서 이번에 뭐 안 나가면 이번 건까지 엮어서 다음에 네. 한번 또 제재를 받을 테니 알아서 네. 판단하시오라는 금융당국의 강한 목소리를 내주고 있습니다. 네, 사퇴 압박 수위가 정말 장난이 아니네요. 이게 네. 보니까 뭐 업무 배제는 물론이거니와 사내 변호사 법률 지원 불가, 경비 집행 불가 뭐 이런 것까지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다 지금 막아놓고 그 있거든요. 심지어 그 집무실도 못 들어오게 하고 있고요. 그 자동차도 못 쓰게 하고 있어요. 네. 그 뭐 월급도 한 75% 삭감을 해놓은 상태고 네. 그러니까 뭐 대응할 거면 개인적으로 혼자 해라. 택시 타고 다니면서 자기 돈 써가면서 해라라는 강력한 네.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 이 상황에서 버티기도 참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집니다. 이게 사실 처음에는 전산 사태를 둘러싸고 KB금융회장과 그 KB은행장과의 갈등에서 시작된 건데 예. 이게 지금 보니까 금융당국과 KB금융지주회장 이 사이에 어떤 지금 대결로 이어지는 양상이거든요. 서로 막 예. 버티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과정에서 뭐 우리 사회가 가진 고질적인 병폐들이나 뭐 이런 것들도 뭐 지적이 되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소위 이 KB금융사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이냐라고 문제를 들어가 보면 이게 쭉쭉쭉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명록 그 KB금융지주회장은 그 지주라는 게 어떤 은행의 대주주잖아요. 그러면은 대주주는 그 은행장의 인사권자예요. 내가 인사를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회장을 들이받은 거거든요. 이사 결정이 잘못됐다라고 의견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아까 삼성 LG 얘기하는데 삼성전자 사장이 이건희 회장한테 이렇게 항명을 했다면 그분은 뭐 감독당국이나 검찰 조사가 아니고 그냥 다음날 짐 싸서 집에 가셨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 이건우 행장과 이건우 회장이 둘 다 낙하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장이 임명한 게 아니기 때문에 행장도 회장한테 잘 보일 필요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회장의 의사결정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면 행장이 그냥 나중에 사고 나면 나도 같이 감옥 가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고서 내부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감독당국에다 고발을 한 건이거든요. 그럼 차기에 회장과 행장을 누가 결정할 것이냐는 문제가 됐을 때 네. 그럼 또다시 어떤 정치권이나 어떤 외압에 의해서 낙하산으로 결정이 된다면 또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어떻게 누구 어떤 절차에 의해서 CEO를 선임하게 될 것이냐. 우리나라 금융권의 고질적인 낙하산 관행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부각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오는 분도 어떤 분이 될지 이사회에 어떤 이번에는 사회이사들까지 얽혔던 건이었기 때문에 그 이사회의 문제, KB금융의 지배구조 문제,
KB금융지주회장 역대 회장들 모두 다 불명예 퇴진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금융당국의 그 징계 제재가 굉장히 세게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KB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문제가 이슈가 될 것 같고요. 또 이번에 그 검찰 고소된 건이 그전에는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에 배정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지난주 토요일 날 검찰이 특수일부로 바꿨어요. 특수일부는 보통 인지수사, 이제 좀 검찰에서 야심차게 기획수사하는 부분들을 많이 수사하고 있는 파트 부서인데 이번에 조사부가 아니라 이쪽으로 갔다는 거는 여기서 끝내지 않겠다는 검찰의 의지가 아주 돋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산이라는 문제가 뭐 아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굉장히 리베이트가 많은 동네예요. 전산 가격이 뭐 천차만별이고 그러다 보니까 KB금융 전산 문제도 이건호 회장이 보는 가격과 이명록 회장이 보는 가격이 많이 다를 수가 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리베이트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거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는 임 회장은 왜 이렇게 무리해서까지 유닉스 전환을 밀어붙였는지에 대해서는 감독 당국에서도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까지 그 행장과 알력 다툼을 해서 자기의 목숨줄이 날아갈 때까지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에 대해서는 혹시 받은 게 있으시지 않겠느냐라는 의혹들은 갖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아직 없거든요. 네. 검찰은 이 부분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건뿐만이 아니고 KB금융전산과 관련한 모든 그 이전에 있었던 건들에서 그 IBM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이번에 새로 하는 데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전에 그 전산 담당자들은 전산 업체와 유착 관계가 있었던 건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검찰 수사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KB금융 사태는 여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현재 진행형이라는 느낌들이 좀 강하게 듭니다. 네, 권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KB금융 사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낭중지출 20K 바로 이어가겠습니다.